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맞는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해남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전남에서는 배와 당감 등 5개 품목이 축구장 700여 개 면적인 500여 헥타르에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이 열려야 할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검게 변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자연재해로 이런 피해가 오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고 지금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불도 피워보고 여러 가지를 다 방책을 써보고 있는데 자연재해란 막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냉해 피해 등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해남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33면 일대에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응센터는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일 사업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기관을 유치한 만큼 이 생산 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가수 연구소가 들어서고 또 고구마 연구센터라든지 각종 연구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아마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아마 7,900억 정도에 이를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한 3,800개 정도가 신규로 창출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와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통해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